오늘 새벽 경인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몰던 차에 승용차와 화물차 10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. 50대 여성 운전자 한 명이 숨졌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이재준 기자입니다.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택시가 고속도로 공사 표지판을 확인한 뒤 서행합니다. 하지만 뒤따르던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앞서가는 차를 그대로 덮칩니다.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근처에서 35살 임모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서행하던 탱크로리 등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최모 씨 등 또 다른 운전자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중상자 한 분, 그 심정지 환자분이 병원에서... 경찰 조사 결과 벤츠 운전자 임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핸들을 잡았습니다. 경찰은 술에 취한 임 씨가 차로가 좁아지는 공사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